팩스 드라이버 설정을 위해 먼저 IP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설정 메뉴, 장치 정보 표시, 기기의 IP 주소가 확인됩니다. 인터넷 창을 열어 신도리코 홈페이지에서 팩스 드라이버 다운을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 돋보기를 눌러 D450 기종을 입력한 뒤 PC 운영 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팩스 드라이버를 바탕 화면에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압축 풀기를 진행합니다. PC의 제어판을 열어 장치 및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왼쪽 상단 프린터 추가를 클릭 후 원하는 프린터가 목록에 없습니다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수동 설정으로 클릭을 합니다. 기본 포트 사용 탭에서 기기 IP 주소가 연결된 포트로 선택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디스크 있음을 클릭하여 바탕 화면에 압축 풀기를 진행한 파일을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이름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PC 사양에 따라 설치 소요 시간이 상이하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공유 안함을 확인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지 않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설치된 D450 팩스 드라이버가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팩스 드라이버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발송할 문서 파일을 열어주세요. 인쇄를 클릭합니다. 드라이버를 확인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팩스 번호를 입력한 후 송부처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문서가 팩스로 전송됩니다.